간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방간을 좋게 해주는 음식, 바로 간을 살리는 채소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뿐 아니라 이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본인의 지방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치유한 경험담, 지방간 치유 경험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에 5년 사이에 지방간 환자가 자그마치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술. 바로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술 먹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부 비만, 이런 몸에 과도한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에 낀 지방을 좀 빼고 간을 살리는 채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영양학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실험지를 통해서 한 그룹은 브로콜리를 먹이 속에 일주일에 3회 내지 5회 정도 투여를 했고요. 한 그룹은 이 브로콜리를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염 발생 위험률도 떨어뜨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솔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간세포를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브로콜리 정말 좋은데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일까요? 사실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솔포라판을 유지하려면 이 브로콜리를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10분 정도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치는 것보다는 찌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끓는 물에 약 3분간 데쳤을 때이 솔포라판 성분이 거의 3분의 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찌는 방법을 택하니까 솔포라판이 떨어지는 것을 더 막아준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찌는 것 정도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간을 살리는 채소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 양배추 좋은 거 아실 텐데요. 특히나 인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인돌 성분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정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0년에 간 건강 관련된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였는데요. 20세에서 80세 사이에 약 1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중의 인돌 수치가 낮을수록 이 간에 지방이 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돌 수치를 높여주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그 외에 관련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인돌 성분이 확실하게 간에 지방에 끼는 것을 낮춰주고 또 간의 염증 수치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배추, 인돌 성분이 풍부한 이것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양배추 최근에 그냥 썰어서 생으로 드신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살짝 열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도씨 이상에서 잠깐 데치거나 잠깐 삶는 것. 이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간을 살리는 채소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 또는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인데요. 이런 녹색잎 채소에는요, 엽산이 풍부하고요. 또 비타민 B12, B12번이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또 우리 간을 보호하는, 또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하나 있죠.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잘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색잎 채소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잎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면 더 좋을까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쳐 먹는 것보다는요, 여기서는 거꾸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금치 같은 것을 생으로 드시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끓는 물에 아주 잠깐 데쳐서 드셔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채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 건강에 확실하게 효능이 검증된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 또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이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검증이 되어 있어서 이미 여러 학회에서 간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커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지방간이 있으셨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치료를 받아서 또는 살을 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지방간을 치유한 그런 경험담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 건강 중에서도 이 지방간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간을 살리는 채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채소뿐만이 아니라 또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커피보다는 또 디카페인 커피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간 건강 잘 챙기셔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